TV요. 부산 사상터미널 근처 모텔 1집 지역 44살 김모 씨는 이 일대를 돌며 음란한 사진과 퇴폐적인 문구가 적힌 명함연 전단지를 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전단지 때문에 불법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과거에 동종 전과가 8회나 있었고요. 성범죄로 관련해가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죄질이 좀 안 좋다고 봐서 저희들이 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만으로 경찰에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전단지를 뿌린 업자들은 불구속 수사가 관례였습니다.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등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유포한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도 철퇴를 맞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3달간 국내외 음란 동영상 5,600여 개를 웹하드 성인 게시판에 올린 남성 225명이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 30대 남성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1인당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울산에서도 성인 전용 PC방을 차려놓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업주 8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유통부터 막아야 성폭행이 감소한다고 보고 단속의 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김백상입니다.